쪼알라지마 쪼알라가 왔어. 빠세호. 안녕하세요. 빠 선생입니다. 정말 해자 이벤트 중에 하나인 보물찾기 이벤트가 또 피파 모바일에 나왔습니다. 이번 보물찾기 이벤트는 어떤 선수가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아틀란티스를 들어가면은 뭐 언제나처럼 어느 이벤트처럼 똑같이 스킬게임, 공격모드, 헤드투헤드 이 셋 중에 하나를 플레이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있고요. 저는 항상 스킬게임 한다고 말씀드렸죠? 공격모드랑 헤드투헤드는 비추입니다. 그러면 쭉 하다보면은 이런식으로 이제 보너스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깊은 바다 배치라고 해가지고 보통 난이도랑 아니 어려움 난이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난이도보다 당연히 어려운 난이도가 어려운 대신에 보상이 좋습니다.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SBC는 뭐 다 하니까 빼고요. 사원을 넘어가시면 이제 보상, 본격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이게 나오죠. 보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게 기둥. 기둥을 얻으면은 그 기둥을 바탕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해당하는 선수를 두 줄을 활성화시켰을 때 선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네 명의 선수가 보이죠? 한번 봅시다. 이비스테비츠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커로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결정력은 매우 좋습니다. 많은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는 선수 사실 아니에요. 비추 드리고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갖고 나왔어요. 스킬 부스트가. 그리고 속도도 센터백인데 꽤 빠른 편이에요. 거기다가 태클도 꽤 우수한 편이고요. 뭐 균형, 그 다음에 마크, 가로채기 다 뭐 준수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에 관련된 헤딩에 관련된 것들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거기에다가 키가 안 나와서 네, 186이라고 하네요. 186이라고 하는데 뭐 나쁘지 않은 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비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꽤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토뱅이라고 하네요. 토뱅. 아, 사우빈이 아니고 토뱅이네요. 토뱅. 네, 토뱅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제가 엄청나게 강추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속도가 139죠, 벌써? 139에다가 그다음 결정력 137, 135. 이거는 수비를 더 올리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거기다가 짧은 패스 140, 그러니까 드리블 136에 볼컨트 121. 굉장히 좋은 체감을 보여주죠. 양발, 뭐 양발은 좀 기본이니까. 양발은 기본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스탯 3스탯, 정교한 슛 플레이어 중거리 키커. 저는 이거 얻는 순간 베스트 파이제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아 이게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칼하노글루, 오케이 칼하노글루, 오케이 칼하노글루라고 하네요. 학한 칼하노글루라고 하네요. 아까 라이트윙에 비교하면 조금 능력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칼하노글루예요? 왜 네이버에서는 칼하노글루라 나와? 나 네이버 기준으로 할게 일단. 속도 느리고 아까보다 슈팅 떨어지고 결정이 떨어지고 패스 드리블은 좋은데 민벨은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단은 특성은 두 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의 토뱅이 좀 더 나은 것 같이 보이네요. 이 중에 무과금으로 하나는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은 소크라테스 아니면 토뱅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네 개를 다 얻으면은 이제 말딩이를 주는데 이거는 60만원을 현질이 한다고 하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버블 보너스. 여기 버블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이죠. 예, 여기서는 랜덤 선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있다면 조르지 얻어서 파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쓰긴 좀 애매하고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6이니까 얻고 파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스토어 가시면은 여기 무료팩이 있기 때문에 무료팩에서 보상을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쟤는 뭐가 나올까요? 25만.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거네.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거니까 운 좋으면 선수 한 번 나올 수 있겠네. 이게 2주짜리 이벤트니까 한 번에 나올 수 있겠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제가 추천드린 선수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트!